walking down the street. Maddie Klein and her fabulous loving machine. In the place where I used to be, he almost looks like a human being.아직 느낌상은 완전 봄 왔다 뭐 이런 건 아니지만 그래도 오고는 있는 것 같아요. 말이 따뜻해질수록 생각나는 옷들 중에 뭐 원피스도 있고 블라우스도 있고 특히나 저는 청청 패션 이런 게 좀 생각나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오늘 딱 제 취향에 맞게 타미진스의 데님 제품들 같이 예쁘게 한번 활용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서 오늘 영상으로 한 번씩 담아볼 건데 어떤 게인지 한번 입어볼게요. 많이 아시는 타미 힐피거에서 나온 영한 감성이 돋보이는 저는 일단 키가 171입니다. 저는 좀 평소에 조금 넉넉하게 입는 걸 좋아해가지고 27보다는 28을 사는 편이에요. 유럽 사이즈는 38. 그래서 이번에 타미진스 제품들도 저는 다 28을 골랐습니다. 저는 처음에 이 제품을 이 바지 입고 너무 예뻐서 진짜 바로 입고 나가고 싶은 그런 옷이었어요. 데이지 진 노후 베기 라는 제품이고요. 지금부터 여름까지 너무 잘 입을 수 있을 것 같은 데님이라서 마음속에 제일 1번의 느낌의 데님이라서 소개드리고 싶었어요. 또 너무 붙는 것도 있고 너무 큰 것도 아니고 내 허리에 딱 맞고 엉덩이도 편하고 여기 부분은 조금씩 달라지는데 여기 이 부분, 이 로고의 부분이 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흐물흐물하게 입는 게 아니라 신축성이 몸에 닿았을 때 되게 편하게 부드럽게 입는 그런 느낌 데님이에요. 핏감이 너무 예쁜 팬츠예요. LA 가서 입고 싶은 느낌이에요. 뭔가 그래서 이 바지 딱 입었을 때 약간 헤일리 비버가 입었을 것 같은 그런 느낌? 입을 법한 느낌이다 라는 생각이 들었던 바지입니다. 파우더리한 느낌이 들어간 연청이거든요. 로우 웨이스트의 특징이 앉았을 때, 앉아있을 때 의자에 여기가 좀 너무 보이는 게 저는 좀 싫더라고요. 뒤로 갈수록 사선으로 뒤로 좀 더 올라간 이런 느낌이라가지고 앉으나 일어서나 안정감이 있는 느낌이에요. 끝으로 가서 살짝 퍼지는 그런 느낌이라서 와이드라고 표현이 된 것 같아요. 이 바지는요 너무 좋아하는 약간 70년대 무드 신발을 어떻게 신느냐에 따라서 또 완전 무드가 일단은 타미진스는 제품들을 입어봤을 때 다 이 질감이 너무 좋아요. 거칠거칠한 거 아까도 말했듯이 되게 약간 퍼지는 두껍지도 않는데 몸을 잡아주면서 편한 신축성 그런 느낌이라고 이런 거 많이 정말 계시죠? 편합니다. 이런 가방의 느낌이랑 굉장히 잘 어울릴 것 같은 팬츠예요. 얘가 그리고 완전 플레어 진이다 이렇게 딱 나온 게 아니라서 더 오묘하게 예쁜 것 같은 플레어 진. 많은 분들이 제일 좋아할 것 같은 바지예요. 너무 채도가 높아서 딱 튀는 느낌? 이런 느낌보다는 웅장한 느낌이지만 블루 진이면서도 또 뭐랄까 이 워싱이 이렇게 세로로 이렇게 쭉쭉쭉 나 있는 그런 느낌이거든요. 옆에서 봤을 때 이렇게 허리를 딱 잡아주고 저는 하이웨이스트 입었을 때 좋은 게 여기 부분이 예뻐 보이는 게 좋더라고요. 가장 클래식한 제품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드는 진입니다. 사계절 너무 잘 입을 이런 바람막이 하나 너무 잘 입고 제 양말을 보지 말아주세요. 타미진스 낫인데 베이징 낫이거든요. 모든 뭐 타미진스 제품들이 그렇지만 이렇게 텐션감이 적당히 있어서 몸의 선을 좀 이뻐 보이게 하는 게 확실히 있는 것 같아요. 오히려 저는 그런 카키 색깔 카고 스커트 이런 것보다는 조금 더 편하고 매치도 쉽고 데일리하게 입기 좋을 것 같아요. 여행 갔을 때 좀 편하고는 쉽지만 예쁘고도 쉽고 산지가 되니까 뭔가 그럴 때 스커트를 좀 찾게 되는데 딱 뭔가 활동성도 있으면서 화이트 느낌이라서 좀 밝아 보이기도 하고 그래서 봄나들 입을 때 어떨까 싶어요. 아 여러분 마지막입니다. 근데 저는 이거 진짜 입어보자마자 빨리 이렇게 저렇게 매치해서 나가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었던 오버롤입니다. 이게 멜빵 바지 오버롤에 대한 로망이 좀 있어요. 전 데님 멜빵 바지는
아니면 봤는데 이걸로 이번에 종결을 낼 것 같아요. 웹방거리는 나시랑 같이 입으면 어떨까 싶어서 얘를 같이 입었습니다. 근데 이거 이 나시 너무 귀여워요. 끈 조절되고 너무 마음에 드는 베이직한 나시 탑입니다. 깜찍한? 막 이런 느낌이 아니라서 오히려 저는 편하게 입기 좋은 것 같아요. 일단 호드 지갑 같은 거랑 같이 입고 진짜 오랫동안 얘는 소장해도 좋을 것 같은 약간 아이템. 아니 소장할 거예요. 그런 아이템이에요. 막 옷 입어보니까 어디 가는 줄 아나 봐요. 파미진스의 이 데님 소재감은 너무 좋아요. 진짜 딱 신축성 편하게 입을 수 있는 편하게 오랫동안 입기 좋은 그런 바지를 찾으시는 분들한테 추천드리고 싶은 제품들이 너무 많았어요. 오버롤이라던가 데님 스커트, 화이트 데님 뭐 그다음에 찐청 이렇게 좀 다양하게 최대한 한번 골라서 보여드렸었는데 최대한 다양하게 보여드리고 싶었는데 이번 봄에 좀 잘 입을 수 있을 것 같은 느낌들로 앞으로 정말 잘 입어볼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해외 나갈 계획이 있는데 그때도 가져가 보면 어떨까 싶어요. 귀엽다. 드디어 왔다. 아, 바지 너무 잘 어울린다. 이 카페 가볼까? 이건 얼마씩이에요? 너무 좋습니다. 실버 트레이는 재고가 왔고 다른 것들은 너무 무거울 것 같아서 그냥 온라인으로 구매를 하려고요. 되게 편하게 잘 입고 온 것 같아요. 특히 이 바지가 아주 마음에 들어요. 우박이 내려. 그때 여기 왔을 때는 눈이 왔었는데 제가 좋아하는 베이스 레인지도 가보려고요. 사실 여기는 있는지 몰랐는데 지나가다가 가보려고요. 갑자기 날씨가 엄청 맑아졌어요. 그리고 신기한 게 안 추워 지금. 춥지가 않고 되게 날씨가 괜찮아졌고요. 걸을만 날 것 같아서 제가 예전부터 가고 싶었던 저기 통일시장 쪽 그쪽이랑은 많이 떨어져 있긴 한데 예전에 지나가다가 여기 뭐지 하면서 가고 싶어서 저장한 곳이 있거든요. 근데 거기를 가보려고요. 이제서야 다 완성이야.
귀엽다. 귀여워. 숲풀. 아, 여기는 월요일에도 하시고. 가득 사고 갑니다. 이거 진짜 맛있어. 감동이네요, 감동. 저 바로 가려고 했는데 집에 조금 돌아다닐 수 있을 것 같아요. 빵이라도 사러 가야 되겠어요. 이렇게 혼자 서촌 나오는 거는 흔한 일이 아니기 때문에 나왔을 때 가야 됩니다. 잠시 여기 놔두게 범이야. 제가 재활을 갔다 왔는데 방금 후드 자켓 하나 입어도 안 추웠어요. 오늘의 데님. 오늘은 하이로즈 스트레이트 팬츠를 입겠습니다. 신고 싶은 신발이 있는데 그거랑 잘 어울릴 것 같아요. 사진은 그때도 입어봤지만 제 약간 몸에 딱 맞는 것 같아요. 사이즈도 그렇고 적당히 약간 날라란 느낌? 그리고 지금 일단 벨트를 할지 안 할지 모르겠어요. 뭔가 좀 심심한 것 같아서. 전 그리고 여기 이 바지에 엉덩이 핏이 되게 좋더라고요. 뭔가 좀 더 입체감 있는 그런 느낌이 들어요. 제가 너무 평소에 관심이 있던 브랜드인데 반지 중에서도 까만색이 잘 없어서 이 친구로 샀는데 너무 마음에 들어요. 사이즈도 딱 맞고. 이 귀걸이는 제가 최근에 정리를 했거든요. 아직 잘 모르겠어요. 뭐가 있는지. 반지는 여기다. 아, 나 귀걸이구나. 실버 귀걸이는 말고 오늘도 오늘은 실버 귀걸이 껴야 되겠다. 네, 오늘은 실버 귀걸이 껴줄게요. 그냥 되게 깔끔하죠? 말 신고를 해줄까요? 말. 약간 이렇게 떨어져서 이렇게 있는 것도 이렇게 껴줄게요. 벨트 반지 약간 다 이런 느낌이에요. 청청으로 뭔가 이 색감이랑 같이 잘 어울릴 것 같아서 바지랑 청청 데님의 느낌으로 얘를 가져갈 거예요. 이거 가지고 하고 립글로스 두 가지. 그다음에 민트. 말 나온 김에 하나 먹어야 되겠어요. 이거 진짜 손가락, 손이 진짜 부드러워져요. 카메라랑 카메라 이거 팔 연결하는 거. 이건 제가 카카오톡으로 나에게 선물하기로 샀어요. 핑크예요. 약간 완전 옅은 핑크. 그래서 로즈 그 컬러로 해도 예쁠 것 같아요. 이렇게 댕강. 카드 케이스. 카드 지갑. 이렇게. 가지고 이렇게. 아, 빨리 이렇게만 입고 나간 날씨가 또 됐으면 좋겠네요. 이거는 제가 골드 장미가 또 독특한 것 같아서. 실버 장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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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미. 신고 싶었던 신발. 사실 오늘 좀 걸을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 차를 안 가지고 갈 거거든요. 그래서 좀 편한 걸로 신어보려고요. 제가 지금 입은 이런 타미딘스 팬츠랑 아주 딱인 것 같아요. 귀엽다. 제가 여기 가디건 되게 좋아하거든요. 바지랑. 이거 되게 예쁘다. 이런 그 귀여운 포인트가 예쁘고
어떤 거? 이런 거 없잖아. 아 요즘에 단추 디테일들도 이쁘고요. 아 이거 엄청 나은데. 이것도 이쁘지. 그냥 뭔가 웨스턴 느낌인데 그게 막 부담스럽지 않은 느낌? 이쁘죠. 그러니까 저장. 저장. 진짜. 그러니까. 이거 괜찮은데 이거? 어, 되게 이뻐. 마지막 이거 되겠다. 알고 다니는 거 많은데 슈온이랑 줄자를 팔아요. 너무 귀엽죠. 와 가방 너무 귀여운데? 뭔가 되게 그 코첼라 가야 될 것 같은 그런 느낌이야. 우리 진짜 이것만 보고 가네? 근데 뭐 어쩔 수 있나. 사실 저희가 여기 온 뭐 목적은 여기 팝업을 구경하러 왔지만 온 김에 가고 싶은 저희가 너무 좋아하는 밥집으로 갈 거예요. 와 날씨 정말 좋다. 진짜 걷기 너무 좋은 날씨. 이거 사람이 없을 리가 없는데? 그랬겠지? 아. 시키신 분. 응, 그런 거 같아. 아, 진짜 이거 먹으러 왔다. 편육 너무 맛있다. 진짜 배가 맞아. 소주로 먹어. 맞아. 어디 갔다? 여기 따라. 다시 더 연결. 살 게 있어서 왔다가 레고 다시 또 보러 가고 있어요. 디즈니랜드라니 여러분. 밤비 너무 귀엽다. 여기는 뭐 어때? 근데 아니 생각보다 이렇게 크네. 정말 관심이 없다. 이거 귀엽다 이건. 그렇습니다. 백화점 어딜 가든 꼭 가는 곳 레고. 바지 입힌 너무 예쁘다. 이때 이런 디테일들 심심치 않고 뭔가 뒤에서 봤을 때도 좀 포인트 되고 옆에 봤을 때도 그렇고 날씨가 그리고 정말 좋거든요. 14도 14도입니다 근데 지금 고민이 이제 뭐 이 친구는 너무 마음에 드는데 안에를 뭘 입어야 될지 모르겠어. 아 이건 아니다. 기본 반팔 티셔츠 같은 걸 입을까요? 아예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기본 티 색깔별로 샀거든요. 너무 마음에 들어서 아까 저 스트라이프 티도 이쁘긴 했는데 뭔가 여기 파진 게 조금 안 어울려서 편하게 이걸로 할 것 같습니다. 그 오늘 가방은 이걸로 가지고 왔어요. 이렇게 잠글 수도 있고 어제랑 똑같이 저번이랑 똑같이 그냥 이걸로 가지고 왔어요. 립밤도 가지고 왔고 필수품들 카메라랑 카드지갑 어디 플리마켓 갔었는데 빈티지 안경 파는 브랜드가 있어서 여러 가지 꿰보다가 셀링 거 빈티지 있길래 사왔습니다. 까만 색깔이 사실 뭐 저한테 그렇게 잘 어울리진 않지만 그냥 그때 이게 땡겼던 것 같아요. 이사하고 나서 좀 정리를 하고 나서 가봐야지 했던 곳이에요. 근데 오늘 날씨도 좋고 그래서 지금 도착하자마자 일단 한 끼도 안 먹어서 이천이 또 쌀밥으로 되게 유명하잖아요. 이천 쌀밥을 먹기 위해 Q&A로 인스타그램에 이천의 맛있는 곳이랑 뭐 카페 이런 것들을 좀 알려달라고 넘겨가지고 그거 지금 오면서 다 저장했어요. 지도를. 초록뷰다.
보리굴비 정식이랑 숯불 돼지 고기 이렇게 있어요. 진짜 성딸이 부러지는 느낌. 너무 맛있다. 김치 찢어놓을까? 어. 여기는 김치 맛있을 것 같아. 아, 미쳤다. 보리밥 보였어. 너무 잘 먹었고요. 일단은 인천은 밥이 다 맛있을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요. 여기다. 나는 화이트. 화이트가 제일 예뻐. 노랑 색깔. 와, 진짜 예쁜 거 너무 많다. 오, 검은 색깔도 너무 예쁘다. 진짜 예쁘다. 아, 글로시 옷들. 곰탕 이런 거 먹을 때. 그치. 미역국 이런 거. 이런 거보다 이게 낫잖아, 그치? 근데 얘도 예쁜데. 나 어, 나도. 근데 또 이 둘 중은. 약간 단차가 올라가 있는 거? 라고 했나? 맞아. 이거 맞아. 너무 예쁘다. 저런 것도 있어. 아. 와, 너무 예쁘다. 뭐 단계 딱 좋지? 오, 예뻐. 진짜 예쁜 게 너무 많다. 으아. 우리 집. 버터나이프 진짜 귀엽다. 뭔가 흰색 도쿠리장 있으면 좋을 것 같아. 맞지? 뭔가 노란 빛이 더 예뻐. 음식 섞었어요. 카오린하고 약간 철. 그래서 이렇게 점이 매력점이나 이런 게 조금씩 다르게. 귀엽다 이름. 지금 타이밍이 정말 터졌다. 너무 재밌었다. 차이점이라고 해야 되나? 이름도 말씀해주시고 너무 재밌었어요. 뭔가 딱 한 군데만 더 보고 가고 싶어서 여기 갑니다. 지나가다가 그냥 땡겨서 가보려고요. 예쁘다. 너무 예쁘다. 여기가 길 이름이 사부작길이더라고요. 날씨 좋을 때 밖에 앉으면 너무 좋겠다. 오. 정말 달다구리가 생겼어. 여기 불을 한번 켜볼까? 썸이야! 꽃이 묻었어.
달 항아리를 집에 두는 게 살짝 로망 중에 하나였어가지고. 근데 오늘 2000을 사실 그거 생각하고 가긴 했거든요. 구경을 하고 싶다. 하나를 끌리는 친구를 하나 데려왔습니다. 잘 지내봅시다. 2000데이 너무 재밌었어요. 2000 도자기 마을에서 사온 거 컵을 선물해 주셨다고 했잖아요. 저는 요걸 골랐어요. 요거는 허즈번이 고른 거. 취향이 아주 다르죠? 누분제에서 산 거. 아, 누분제. 너분제에서 산 거. 테이블 매트처럼 뭐 빵 먹을 때라든가 간식 같은 거 먹을 때 뭐 밥 먹을 때도 괜찮고 그럴 때 제가 이제 작업할 때 그런 걸 잘 주워 먹는데 그럴 때 옆에다가 딱 두고 같이 먹는. 제가 에스프레소 컵으로 사온 거. 저 요거랑 이거는 허즈번이 고른 에스프레소 컵입니다. 이 컬러 포인트로는 옐로우가 딱 있더라고요. 아니면 블루 정도? 그 다음에 요렇게 두 가지. 요거는 전통주 이런 거 먹을 때 그럴 때 딱 기분 좋게 마시기 좋을 것 같아서 두 잔을 샀습니다. 다음 국그릇 겸 밥을 많이 먹고 싶을 때 겸 뭐 그럴 때 쓸 수 있어서 샀습니다. 이거는 제가 들어가서 볼 때부터 딱 어? 완전 예쁘다라고 생각했던 제품이에요. 뭔가 간식류 빵 그냥 간단한 거 먹을 때 그럴 때 이런 거 많이 써가지고. 근데 이건 스페인 제품인데 티스푼 완전 티스푼이에요. 집에 친구를 초대한다 손님을 초대한다 할 때 이렇게 놔두고 싶은 받침대입니다. 이렇게 두는 거죠. 그래서 이런 국용인데 약간 이렇게 높은 걸 좋아한다 해서 이걸 골랐더라고요. 이것도 진짜 예뻐요. 이렇게 점들 박혀있고 뭔가 비빔밥 해먹어도 맛있을 것 같은 느낌? 샐러드랑? 이게 약간 높낮이가 이렇게 있으니까 이쁠 것 같아가지고 샀습니다. 맨 처음에 고른 게 이거예요. 모발 그릇이 전 너무 좋더라고요. 얘는 4만원 하는 친구인데 제육볶음 양식 같은 거 말고 한식 먹을 때 이런 여기에 뭐 생선요리 음식을 해야 되겠지만 하여튼 그런 거 둘 때 딱일 것 같아요. 아 기분이 좋아지네요. 오늘의 바지를 고르고 있는데 오늘은 뭔가 연청의 이런 느낌이 좀 땡기거든요. 엉덩이 쪽을 이렇게 잡아주는 느낌이 너무 예뻐요. 또 이 바지랑 데이지 짐. 얘는 완전 핏이 달라요. 이건 제가 찐청으로 입고 갔었지만 이게 색감이 달라지니까 확실히 바지 느낌이 아예 달라 보이는 것 같아요. 이건 여기서부터도 이렇게 좀 넉넉하게 떨어지고 아까 클레어는 여기가 딱 붙으면서 위에는 제가 지금 잠옷을 입고 있는데 이런 셔츠랑 입어도 예쁘겠네요. 또 날씨가 좀 추워가지고 일단은 위에 아우터를 좀 적당히 붙는 걸 입어야 될 것 같거든요. 클레어는 이 뒷부분에 이 로고 부분이 이런 컬러고요. 이거는 다크 타미 진스의 이 느낌이에요. 포인텔 이런 딥테일의 티셔츠입니다. 여기 리본도 있고 이거는 프리터라는 브랜드 거고요. 이거 하이웨이스트니까 이런 크롭 티셔츠 같은 거 그게 핏이 좀 맞는다고 해야 되나? 배도 괜히 덜 나온 것 같고 좀 날씬해 보이는 느낌이 있어요. 여기가 좀 이뻐 보이는. 마찬가지로 신축성 아주 좋습니다. 이렇게 바지만 입으려고 하다가 뭔가 좀 심심해서 제가 작년 여름쯤에 샀던 샌디리앙 스커트를 같이 입었어요. 그러니까 같은 회색이라 가지고 좀 이어지는 느낌도 있고. 반지는 오늘 이 친구 껴볼까 봐요. 제가 좋아하는 브랜드 반지. 얇은 이런 귀걸이. 이런 거 찍어야 된다고. 대구에 사장님들을 찾아서 약간 이런 거 찍고 했거든. 아. 네. 그런 거 알죠? 그런 거 알죠. 어. 또 이거 필터링을 거쳐야 되잖아. 앞으로 남자분이십니다. 안녕하세요. 와, 맛있겠다. 냉면, 아니, 냉면이네. 우동 익으면? 네. 네. 이게 부으려고. 네, 볶음밥 드셔도 돼요. 좋은 네. 감사합니다. 네, 좀 다르게. 그럼. 조금 약간 요즘. 한 번씩 신발이 귀여운 게 있는 것 같아. 내 사이즈야. 오늘 푸마 신발 신고 나왔는데 여기 푸마 가방이 있네요. 귀엽긴 한데 역시
대구 사장님들은 많은 걸 아시죠? 이게 뭐 일라티야. 그냥 걸어가다가 왔는데 예쁘다. 물잔 너무 예뻐. 사실 생활복으로만 입긴 예뻐서 얘는 나중에 좀 날씨 풀리면 밖에서도 입을 거예요. Playing with my doggy.